이 난로를 하나 피웠을 뿐인데 집안 전체가 뜨끈뜨끈하니 아주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하향순환 방식이라 언제든지 문을 열어도 연기가 나오거나 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난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요즘은 겨울 날씨답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래서 난로에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지금 깍두기를 깠습니다. 깍두기를 까면은 이러한 나무 조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한 1초 만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초도, 불 붙이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라이터만 갖다 대면은 바로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이렇게 큰 문을 닫고, 그리고 요 작은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불이 훨씬 더 아주 잘 붙습니다. 위로 연기가 올라올 것 같은데 전혀 위로 연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불 붙이기가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난로의 특징입니다. 생기기는 꼭 옛날 기관차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난로를 사고 나서 항상 만족해 하면서 이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깍두기 하나에 불을 붙여놓고, 이 불문을 열어놓고, 자, 투시창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주 잘 타고 있네요. 그동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불을 꺼놓고 있다가 이제 불을 한번 붙여봅니다. 난로가 지금 불이 아주 활활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더워서 제가 잠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고 있을 때는 이 문을 열어도 연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걸 난로를 사용을 할때 주의할 점은 요 작은 문을 열었을 때는 연기가 안 나오는데 이큰 문을 열으면 연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로를 사용할 때 이렇게 활활 타고 있을 때 절대 이큰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작은 문은 언제든지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큰 문을 열고 나무를 집어넣을 때는 언제 집어넣느냐? 이게 다 타고 어느 정도 부실한 나무 있을 때 그때는 이큰 문을 열어도 절대 연기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때 통나무 장작을 집어넣습니다. 불이 지금처럼 활활 타지 않고 거의 부심한 나무 쓸때 그때 큰 장작을 집어넣는 이큰 문을 열고 통나무 장작을 집어넣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큰 통나무만 갖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불을 붙일 때는 쪼개 못 가지고 불을 붙이지만은 불이 다 붙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큰 통나무, 이런 통나무를, 쪼개목이 아닌 통나무를 두개 내지 한세 개만 집어넣으면은 내일 아침까지 여기가 전체가 다 뜨끈뜨끈해집니다. 예, 우리 저희 집에 보면은 이게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40평인데 40평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다. 저 난로 하나 가지고. 저희 집은 이 난로가 주 난방입니다. 보조 난방은 전기장판. 저희 집은 이걸 보조 난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 난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로를 가지고 주 난방을 하다 보니까 이곳이 지금 건조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해서 여기다 널어 놓으면은 그냥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습도 조절도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난로는 진짜 때문대로 마음에 드는 난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